일반적으로 치매란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의 손상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치매는 일반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치매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몸을 활발히 움직이십시오. 활발한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은 치매의 위험 요소를 줄입니다. 뇌를 활용하십시오. 평범한 일과를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면서 우리의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십시오. 건강한 식습관을 선택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뇌 기능을 유지하고 인지력 감퇴를 물리치는 데 효과적입니다. 숙면을 취하십시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은 알츠하이머 병이 있거나 다른 유형의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지출된 금액과 자기부담금의 총액은 최소 104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치매는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헬스케어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치매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